이번 시간에는 앞돌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시즌 1, 2 때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으로 선수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코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이제 원래 코너 라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포인트 늘어날 때 여기 반 포인트. 저기 또 한 포인트 늘어나면 여기 반 포인트. 또 저기 또 한 포인트 늘어나면 반 포인트. 그다음에 저기. 여기요? 네. 거기 해서 코너 치면 이제 또 저기 코너. 근데 여기가 안 맞아.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는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공이 여길 맞을 때 45도 이쪽에 있어야 이 공이 제가 입사 반사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맞게끔 움직이는 공이어서 여기가 넘어갔을 때는 지금 각도상으로 보면 45도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약간 그렇죠 약간씩 근데 여기는 이게 완벽한 45도이긴 한데 여기서는 미끌려 맞았기 때문에 자연 회전이 생겨서 짧아지기 시작하는 위치 그래서 여기를 조금 조심해야 돼 한번 쳐보실래 여기서 어디 가는지? 무회전으로 그렇죠 무회전으로 자, 무회전 뭐 상단 1팁이냐 상단 2팁이냐 이거는 자기가 좀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세요 포인트가 아니죠 지금 네, 이렇게 놓고 치셔야지 2포인트 2포인트에다가 그러면 저기 대부분 원포인트 이 정도밖에 안 가 저기 원포인트 이 정도밖에 안 가 그렇죠. 여기만 조금 짧아지는 자리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배열이 섰을 때 네. 내가 코너가 만약 이렇게 돼 있네 하면 그 라인에다 쳐도 되는 공이 되는 거잖아요. 처자리만 내가 회전을 빼고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공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여기서 한 포인트 들어가면 이번에는 여기 한번 쳐보실래요 이번에도? 걸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이니까 이제 그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한 라인이 내가 어디 라인에 나중에 걸려 있냐에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해도 되는 거니까. 아... 만약에 공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야에 막 여유 맞추려고 하면 되게 힘들잖아. 저기 3포인트에 여기에서 이런 평행 이동으로 해서 그냥 이 근처라고 생각을 하고 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코너로 정확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제부터는 코너 라인이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또 외워 놓으면은 네. 뭐가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3포인트에서 센터를 치면 어디로 가겠어 이제 아니 3포인트에서 이제 2번은 여기 센터를 칠 거야 네. 아까 2포인트에서 여기 쳤을 때가 코너였잖아요 근데 여기 3포인트에서 여기를 치면 3포인트 그렇죠 저긴 1포인트가 늘어나는 네. 여기서 반포인트 늘어나 줄어든 게 저기서는 배로 그렇죠 1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앞돌리기 라인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그래서 공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 거에 정립을 해야 돼 하나만 더 추가를 시켜볼게요 네. 3포인트에서 여기 치면 코너였잖아요 1팁을 주고 쳐보는 거야 회전을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어디 가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또 상단 1팁 회전수로 1팁 그냥 그대로 한번 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짧아요 1포인트 정도로 짧아지잖아 그렇게 나는 조금씩 짧아진다라는 걸 해놓는 거지 이게 기본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해는 방금 서로 깨물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런 라인을 가지고 공을 치는 거야 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라인 각 잡는 걸 어려워하셔 그게 뭐냐면 노란 볼로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여기죠 네. 그러면 공을 맞췄을 때는 공 한 개 가까이를 여기 빼고 쳐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아... 이해 안 가시죠? 가요 확실히 가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맞고 분리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응.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공이 맞으면은 이 옆 라인으로 출발하는 거잖아. 네. 공이. 네. 그러니까 맞는 위치도 내가 각 잡기가 가장 편한 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때 각 잡기 편한 거는 노란 볼로 3뱅크를 그냥 그대로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바라보고 칠 건데 네. 여기서 공 하나를 빼고 맞춰야 된다. 공 크기 하나 정도를 빼고 여기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고 쳐야 되는 거지. 같은 회전으로. 그럼 이제 조금 맞아 있는 공이잖아. 아까 이 2포인트를 쳤을 때 저기 1포인트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만 맞으면 거의 맞는 공이다. 회전 없이. 자, 이렇게 그라인으로 그대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공을 잘못 놨네. 해서 이 짧은 옆돌리기 연습을 자꾸 하시는 거야. 자꾸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볼은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 이 공은 지금 현재 코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형태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코너냐, 여기 조금 앞에냐, 조금 길게냐, 여기 연습하는 배열인 거예요. 이 배열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이렇게. 근데 아까 중주구 쳤을 때 여기였잖아요. 네. 이 형태의 배열에서 중주구 쳤을 때 저기 1포인트였잖아.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데를 아까 같이 똑같은 데를 떨어뜨리는데 이번 아까 이제 원팀만 주고 치는 거야. 자, 이렇게 원팀만 주고 치면 여기 이제 2포인트 정도로 맞고 조금 얇았을 수도 있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똑같은 배열을 놓고 연습을 할 때 이제는 자, 한 이 정도 맞아야겠죠? 네. 자, 이번엔 이제 2팁을 주고 쳐봐요.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이거 네, 없다 생각하고 네, 투팁을 주고 치는 거예요. 자, 좀 더 올리는 게 좋아. 네. 자, 이렇게 해서 투팁을 주고 치면 지금 인재철로 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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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 거에 회전수 갖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회전을 주면 지금 회전을 주니까 두께가 조금씩 얇아져. 네. 그게 이제 아까 바라봤던 연습을 하는 방법이 아직 한 조금 덜 돼 있는 거지. 제가 똑같은 자리를 떨어뜨리라고 해도 이 두께가 지금 얇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 이 볼을. 네.